이렇게 팬분들이 환호하는 소리가 들리는데요. 시즌 첫 등판에 바로 첫 승도 따냈고 팀 4연승도 이끌었습니다. 오늘 승리 소감이 어떠신가요? 일단 팀이 연승을 하고 있었는데 연승을 이어가게 돼서 기분 좋은 것 같고 그거 말고는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. 네, 사실 첫 등판은 좀 떨리게 마련이고 또 팀이 연승을 달리고 있다 보니까 이어가고 싶었을 거고 여러모로 부담감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. 어떤 마음 먹고 올라갔습니까? 사실 제가 작년에 문학에서 한 경기 던졌는데 네. 그 경기가 워낙 좋지 않아가지고 사실 뭐 첫 경기보다는 좀 문학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막상 올라가서 던지다 보니까 좀 괜찮아졌고 그리고 워낙 재훈 선배님께서 리드도 잘해줬고 그리고 이번 경기하기 전에 좀 전력 분석을 좀 잘 해줬는데 전력 분석 형들한테도 감사하다는 얘기하고 싶습니다. 아, 네. 역시 첫 등판이었는데도 안정감이 상당했습니다. 뭐 위기 상황도 스스로 잘 극복을 했고요. 본인은 스스로 던지면서 느낌이 어땠는지 궁금해요. 오늘 되게 편안하게 던졌고 뭐 안정적이진 않았는데 그래도 점수는 주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고 그래도 위기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편안하게 잘 던졌던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문동수 선수가 오늘 또 주자가 없을 때는 구속이 한 140km대가 나오고 위기 상황에는 한 157-8까지 올라가더라고요. 완급 조절에 좀 신경이 쓴 부분 있었을까요? 신경 쓰진 않았는데 제가 점수를 주지 않겠다라는 저의 의지가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아무래도 이번 시즌은 류현진 선수가 함께 하잖아요. 이런 부분이 정말 큰 차이로 다가올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옆에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까? 일단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도 최대한 많이 따라다니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진짜 실제로 같이 해보니까 엄청난 것들이 많아가지고 저에게 지금도 너무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그리고 오늘 경기 중에서도 좀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. 네. 다른 후배들은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다고 하던데 류현진 선배 안 어려워요? 어떠세요? 좋습니다. 너무 좋습니다. 네, 이렇게 팀도 마운드도 강해지고 시즌 초반 분위기도 좋은데요. 문동주 선수는 이번 시즌 어떤 역할 해내고 싶습니까? 일단 지금처럼 5선발로 시작했지만 5선발답게 잘 던지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뒤에 현진 선배님이 또 있고 앞에 또 든든한 산체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편하게 잘 던지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혹시 개인적으로 좀 목표하는 바도 있을까요? 일단은 한 경기 한 경기 최선을 다하는 게 목표고 제 뒤에 또 현진 선배님께서 던지시기 때문에 다음 경기 좀 편하게 준비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던지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문동주 선수 앞으로도 멋진 활약 응원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하나의 그스 문동주 선수 만나봤습니다.